제발 명경은 소위 촬영이요, 왕좌는 소위 지금이니라. 명경, 맑은 거울. 밝은 거울은 찰형, 형체를 살피는 소위가 되고, 살피는 왕고는 지나간 과거는 소위 지금이니라. 오늘날을 알수 있는 소위는 까닭 이유, 근본적인 원인, 그런 뜻이에요. 지금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다. 과거사는 명여경이요. 과거, 지나갈 과자, 갈 것자죠. 지난 일들은 밝기가 마치 거울 보듯이 훤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래사는 암사칠이니라. 미래의 일은 어두울 암자죠. 어두운 것이 칠흑과 같다. 이 칠자를 흔히 이제 칠흑이라고 하는데, 원래 칠자는 오칠이지요. 오칠에서 이제 옻나무 진 가지고 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검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계제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공주 박물관에 가시면 백제 시대 때 성문이 있죠. 성문. 성문을 이 오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놔줘. 그 오칠이 썩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을 한번 칠하고 두번 칠하고 막 덧칠을 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두꺼운 게 백제 시대 때 나무에다 칠한 오칠인데도 벗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오칠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경행록에 온 명조지사를 박모의 불가피리요. 여기 필자는 기필할 필자입니다. 기필하다. 명조지사 할때 명자는 요즘 중국어에서 밍티엔 이렇게요. 내일이란 뜻이에요. 내일 아침의 일을 박모의 불가피리요. 박모라는 것은 날이 천천히 어두워진 초저녁이죠. 초저녁에도 기필할 수가 없고. 내일 일은 오늘 아마 밤 10시라도 내일 일은 기필 못해요. 자정에도 기필을 못하는 거예요. 또 박모지사를 포시에 불가피리니라. 박모는 초저녁이죠. 초저녁의 일을 포시는 이게 오후 4시 뭐 이렇게 3시, 4시 그러는데요. 오후 4시에도 기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1시간 뒤의 일도 지금 기필할 수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게 계속 여기 지금 몇 구절은 미래의 일에 힘쓰지 말고 현재에 잘 하라는 얘기인데, 현재는 곧 과거를 보면서 현재 자신이 걸어갈 길을 보고 미래를 점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지요. 제발 명경은 소위 찰형이요, 왕좌는 소위 지금이니라. 과거사는 명여경이요, 미래사는 암사칠이니라. 경행록에 온 명조지사를 박모의 불가피리요, 박모지사를 포시에 불가피리니라.